네, 안녕하세요. IM증권 염정 처장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지금 잠정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현대차와 기아의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일단 2분기 실적도 아주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소 이제 판매량에 대한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약간의 우려감은 있지만 여전히 현대차와 기아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컨센을 부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현대차는 3분기 매출액 43조가량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7.3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 아무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라든지 SUV 중심으로 고마진 차량에 대한 믹스 확대를 통해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완성차에 대한 수요는 좀 둔화세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비중은 한 20%대를 유지를 하면서 제품 믹스 개선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하이브리드 판매에 대한 주력 판매 확대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판매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GM과의 협업을 통해서 또 웨이모와의 자율주행 공동 개발을 통해서 지금 기업의 가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이 지금 아무래도 지금 구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릴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기회를 참 찾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12개월 포워드 PER 같은 경우가 3.9배 정도 수준으로요. 역사적으로는 거의 저점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PBR 역시도 0.6배 수준으로 상당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진 상태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 법인의 IPO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10월 15일부터 이제 공모가 산정과 함께 기관 수요 예측을 통해서 청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인도 법인에 대한 IPO는 일단은 신주 발행 없이 구주 매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중에서 이제 현대차가 보유한 지분 중에서 17.5%를 외부 투자자에게 판매를 한다. 약간 4조 5천억 원 규모로 지금 구주 매출을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대차 인도 법인의 지분의 가치는 25조 정도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차가 지금 약 50조가량, 국내에 상장된 현대차의 시총이 한 50조가량이라고 봤을 때 이 인도법인은 25조,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전체 시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현대차의 인도법인은 현대차의 전체 판매 비중의 약 한 18%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상당히 비중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대차는 지금 인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14.6%로 2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법인이 성공적으로 상장을 통해서 현대차에게도 자금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융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인도법인을 통한 인도 시장에서의 인지도 상승, 그에 따른 판매율과 그리고 점유율의 확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지금 현대차의 국내뿐 아니고 지금 인도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통해서 10월 그리고 11월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긍정적으로 지금 기회를 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실적 추이를 좀 보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먼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사실 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피크에 대한 부분이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여전히 3분기 실적에서도 2분기보다는 조금 다소 못 미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도 지금 3조 7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연간 실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 부분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9% 초반, 그리고 올해도 한 9%에서 살짝 못 미치는 정도, 8.9% 정도의 OPM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2023년 대비해서 2023년, 2024년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분기 기준으로도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주가는 다소 조금은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높아진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대차 글로벌 판매량 추이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2021년에서 2022년 구간에서 증가율이 연간 증가율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고 다소 지금은 좀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다른 완성차 업계보다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SUV라든지 고마진 차량에 대한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겠죠.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 연주황색 부분이 지금 SUV에 대한 비중인데요. SUV에 대한 비중은 2020년대부터 해서 계속 올해까지 분기당 또는 연간으로 봤을 때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판매량이 다소 좀 주춤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마진 차량에 대한 부분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하겠는데요. 기아는 매출액이 26조 정도 예상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2.9조.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컨센에는 부합하는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OPM은 현대차보다 살짝 높은 상황이고요. OPM은 11% 정도. 8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에 대한 좀 증가율이 조금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좀 견조한 실적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보다는 더 SUV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SUV에 대한 비중이 전체 판매에 70%를 좀 넘어서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에 대한 사양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다소 좀 높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밸류업 관련해서 4분기에 주주환원에 대한 방안이 또 새롭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4분기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 주주환원율 30% 대비해서 상향된 내용으로 4분기에 이에 대한 부분이 좀 제시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도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비슷한 지금 주가의 방향성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는 부분에 비례해서 주가는 지금 좀 조정 후 지금 반등이 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만 지금 구간은 접근하기에는 기회로 삼기에는 상당히 좀 용이한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을 보시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2023년, 2024년에 대한 예상치 보게 되면은 매출액에 대한 증가세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세 이어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이건 증가율에 대한 부분이고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수치상으로는 더 11조에서 연간 12조 규모로 증가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률 단에서의 흐름이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률에 대한 증가세 올해 또 연간으로 8.8%대의 영업이익 증가율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아의 그 판매량 현대차와 거의 비슷한 추이를 좀 나타내고 있죠. 2021년, 2022년 구간 코로나 직후에 이제 글로벌 판매량이 다소 좀 증가율을 보여줬다가 최근에는 증가율을 둔화세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진한 주황색 부분인데요. SUV에 대한 비중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SUV에 대한 비중이 50%가 채 되지 않았었던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대를 육박을 하면서 지금 판매에 대한 비중이 정말 확연하게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 이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의 판매량 증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대차와 기아는 상대적으로는 다른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 믹스 개선을 통한 판매량에 대한 안정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고 오히려 그에 따른 고마진에 대한 부분으로 영업이익 단에서는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완성차 업계 최근에는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완성차 업계의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이 조금 약세이다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도 지금은 조정 구간. 하지만 이 부분은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나타나는 만큼 저 PBR 그리고 저 PER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하신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기회를 삼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인도법인에 대한 IPO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흐름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대형주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순차적으로 나올 거고 대형주부터 해서 중소형주 그리고 소형주까지 앞으로 한 달여간 11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의 어떤 흐름에 맞게 타임라인에 맞게 실적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사라든지 리포트 같은 거를 활용하셔서 매매를 하실 때 지금은 실적 관련된 코멘트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하시면 유효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실적 관련된 이슈로 오늘은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앞으로 10월, 11월, 10월장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린 실적 관련된 모멘텀을 좀 중요시하시면서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